네, 여기는 신림역 7번, 8번 주구 출구 쪽에 있는 원룸이고요. 얼마야? 여기가 얼마지? 얼마야? 500에 50입니다, 원래. 500에 50. 550인데, 지금 특이하게, 요번, 이제 한 6개월 정도 단계를 두신대요.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전세로 줘야 되기 때문에, 한 6, 7개월 정도만 단기를 지금 희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단기로 했을 때 월세를 대부분 올려서 받기 때문에 1년 계약에 500에 50이기 때문에요. 단기로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자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입혀놓겠습니다. 자막으로. 크기는 괜찮고 위치도 신림역에서 멀지 않고요. 깔끔한 거 괜찮고 6층에 현재 엘리베이터 있습니다.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40이 나옵니다. 그러면 작진 않죠? 그리고 요 에어컨 있는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2m70 나옵니다. 그래서 500에 그냥 단기가 아닌 500에 50 정도로 신림역에서 이 정도면 무난하고요.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 평균이 최소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관리비는 관리비는 자, 여보세요? 예예 네, 혹시 그 몇 호가 나왔나요? 306 공실이에요? 방을 또 이제 빼달라는 집이 있어서 암튼 요거는 그래서 단기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관리비가 12만원에 올 포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